이거 그 걸어놓고 나갈 거라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는 해놔야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상하이에서 둘째 날이 밝았어요. 대한민국 100주년. 이 대한민국 100주년 이걸 걸고 이제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오늘 상하이 길거리를 좀 다녀볼 거예요. 다녀볼 건데, 근데 지난밤에 비안 왔는데 여기 그냥 물청소를 하나 봐. 땅이 다 물기가 있어요. 아예 그냥 물청소를 싹다 해버리나 봐요. 이제 페이님하고 미지씨님을 10시에 신천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개로 홍콩 경기장, 홍콩 축구장역에 있는 이 홍콩 공원에 한번 들러볼 생각이에요. 지하철 탈 때는 항상 탈 때는 저거 물건 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가방이 좀 가벼운 게 좋아. 자, 그러면 타러 가볼게요. 네, 저기 19선 그 동단직로역에서 탔고요. 이제 저는 이 서쪽 인민광장역으로 가고 있어요. 인민광장역에서 1호선이나 8호선 같았을 때 저는 8호선을 탈 거고요. 그리고 이게 2호선이 여기 푸동국제공항까지 가요. 그래서 뭐 인천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2호선을 타고 오시면 돼요. 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8호선을 만나러 가요. 1호선, 2호선 저쪽으로 가는 거고, 8호선은 일로 가는데, 2호선에서 8호선을 가려면요, 중간에 그 1호선 타는 곳에 그 위층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8호선 가는 길인데 굉장히 막장환승이에요. 그 되게 불안한 게 지금 그 이거 방향을 보고 타야 되는 것 같아. 일단은 8호선 저기는 뭐 어디 고속도로 방향이고, 네, 방향을 잘 보고 타야 돼. 인민광장 여기서 탔고 이제 홍구축구장역 잘 찾아가고 있고, 여기 사람들 규모가 여기 유동인구가 거의 신도림 수준인 것 같아. 제가 환승통로 아까 보면서 봤는데, 그리고 이따가 신천지역을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는 이거를 이제 500원 더 주고 사서 보증금을 환급을 하는데요. 이제 시민들은 여기서 찍고 가고, 일회용은 여기서 꽂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여기도 운동하는 분 계시네? 아이, 아이, 아이! 자, 어쨌든 운동하는 분들은 그대로 운동을 하라고 하시고, 어우, 건무도 추신다. 와, 건무도 추네요. 자, 그러면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자, 바로 의거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어요.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여기 루신공원 윤봉길 기념관이라고, 네, 매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 310m, 이 길로 310m, 네, 가면 윤봉길 기념관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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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댄스. 어우. 여기는 이제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15위안을, 아까 여기 12위안짜리 하나 꺼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지하철 끊고 남아 있었던 5위안을 꺼내서 하나 더 꺼내야 되네. 그리고 여기 캐시 현금만. 니하오. 15위안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응?
아, 일로 찍고 들어간 거야? 아마 여기는 그 이제 매헌 윤봉길 의사의 그 이제 종친회가 이 만들어 놓은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문을 버리고 애국심을 키우다, 문맹 퇴치를 위해 야학을 열다. 그래서 원래는요, 그 보통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보통 학교에 입교했는데 3.1운동을 보고 나서 자퇴를 해요. 그 어떤 낯선 젊은이가 그 글을 읽지 못해 아빠의 묘를 찾을 수 없다면서 아빠의 묘표를 찾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묘표는 찾아줬는데 푯말을 다 뽑았기 때문에 무덤 위치를 보는 거야.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무단 통치보다 무서운 게 농민들의 무지.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일본은 문화 통치로 바꾸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야학을 열었는데, 이제 야학을 열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예회를 열죠. 학예회를 여는데 문제는 이 학예회의 내용 때문에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명을 하죠. 칭다오를 거쳐서 이제 상하이로 가고요. 그래서 이때는 야채 장수를 했다 그래요. 이때는 야채 장수를 했고, 드디어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해요.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해서 근데 이제 1932년에 1930년대 이제 만주사변에 이어서 그 다음에 1932년 1월에 이제 이봉창 의사가 일본 가서 이제 폭탄 던졌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중국 언론이 안타깝게 실패했다 이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 안타깝게라는 발언 때문에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 행사를 이제 4월 29일 당시 일본의 왕이었던 그 히로히토의 생일에 맞춰서 이 생축 파티를 벌이는데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통 폭탄이에요. 자, 수통이고 이거 도시락은요, 원래는 그 다음에 던지려고 했는데 던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4월 29일 이제 원래 윤희사가 좀 더 비싼 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축하식, 1부 기념식 끝나고 이제 2부 점심때 이제 축하식을 하는데 폭탄을 쾅 던져요. 기미가요 부르는 동안. 그리고 적중, 유현진 선수보다 더 뛰어난 제구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류민 단장은 다음날에 죽고요. 시라카와 이 파견군 사령관이 즉사해요. 시라카와 사령관은 여기서 바로 죽고, 그 다음에 핵심 인물들이 중상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사령관은 이때 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송되고, 이때 우에다 겐키치 한쪽 다리를 잃어요. 한쪽 다리를 잃고요. 네, 아,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고 다음날에 죽네. 이 상해 파견군 사령관은. 자, 그래서 의거의 결과 드디어 이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하게 돼요. 중국 국민당이 그 중국 인민들이 못했던 거를 한 조선인이 해냈다 하면서 장개석이 이제 중국 우리나라를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일본은 내가 피해자예요 하면서, 네, 수뇌부 7명이 완전히 그렇게 난리가 났으니 병원에서 정전협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폭탄 투척 순간 나오고, 그래서 네, 항일 독립 의지를 알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체포된 윤봉길 의사는 이제 일단은 군법회의에서 사형 언도한 다음에 여기 일본으로 이감시켜서 죽여요. 네. 그래서 공병 작업장에서 총살형을 받았고요. 자, 이 왼쪽이 수통폭탄, 수통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은 던질라다 실패. 그리고 이거는 네, 백범이 나중에 이 시계를 전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국한 다음에 1946년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다음에 발굴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열열사 컨텐츠를 다뤘잖아요. 그 박열열사가 이봉창, 윤봉길, 백봉기 이 세 명의 의사를 이렇게 발굴을 해내가지고 여기 효창공원, 우리 동네 근처죠? 효창공원으로 이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광복군 창설됐고, 네, 훈장 받았고요. 이거는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고,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가도 여기 기념관이 있어요. 시민의 숲가도 기념관은 있고, 암장 지적비. 처음에는 여기 가나자와의 암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발굴한 다음에 박열열사가 세워놨죠. 박열열사는 나중에 한국전쟁 때 납북돼서 죽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매헌이 여기서 폭탄을 던졌다고 알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가 너무 좁지? 너무 좁아 여기.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그 뭐냐 저렇게 그 자료하면 큰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폭탄을 던질까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큰 파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윤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거라 추측이 되는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어요. 아, 출구 버튼 그냥 이거 누르고 나가라네요. 빠빠이. 네. 네. 윤 의사가 진짜로 의거를 일으켰을 것이라 추측되는 장소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홍콩 축구 경기장 바로 옆에 가장 넓은 공터. 자, 여기가 터가 제일 넓어요. 터가 제일 넓고, 자, 여기 약간 단상이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되는 그 장소. 여기서 폭탄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아까 거기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막 바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좁아서 뭐 폭탄 던져도 뭐, 응? 일단은 그 파티를 그렇게 큰 규모의 그 생축 파티를 그 차릴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차려놨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진짜 장소일 거라 추측을 하는 건데, 왜 여기를 이렇게 막아놨을까? 네, 어쨌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훨씬 더 터가 넓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일단은 저는 구경을 다 끝냈으니까 이 경기장 밖으로 나왔고, 자, 여기가 이제 홍콩 축구 경기장이에요. 축구장인데 그 지하철역이 이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페이님하고 미지씨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신천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안녕.